안녕하세요. 풀풀농장 석상수입니다. 올해도 드디어 이제 농사 시작을 알린다고 할수 있는 고추 모종을 시작하는 파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고추 씨를 담궈서 키우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시작은 일단 고추의 시작은 일단 파종이에요. 여기는 괴산의 한국농약방 육매장이에요. 육매장의 사장님 만나서 파종하는 과정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농약방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충북 괴산에서 한국농약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우선 제 육매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육매장 규모는 약한 2,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거 많이는 하지는 않더라도 고추 육류 위주로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한국농약방에서 하는 육묘 과정 좀 상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그 한국농약백화점에서는 우선 고추 종자를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은 이렇게 저녁에 이게 물에 담궜다가 다 이름을 써서 이렇게 담궈 놨다가 아침에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할 적에는 이렇게 누구 이름이 쫙써 있고 며칠 날 찾아간다는 이식할 때까지 길러달라는 찾아간다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요 상자에다가 우선 이름을 적습니다. 상자에 이름을 적어서 이것을 허전이라는 요 트리플이라는 품종을 2월 4일 날 담궈서 2월 22일 날 찾아갈 수 있게끔 이만큼 길러드리는 겁니다. 요 3이라고 표시한 거는 이분이 총세 상자를 가져갈 거다 이 아, 뜻이에요. 네네. 그게 우선 상처를 상자에 담고 물을 뿌리고 네. 여기다 씨앗을 예. 이제 파종을 할 거예요. 예. 파종을 하는 과정은 파종을 그냥 하면 물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질석을 이렇게 한 봉에 이렇게 한 움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잠깐만요. 질석이 어떤 거예요? 질석은 여기 질석입니다. 여기 글씨가 뒤집어졌나? 이렇게 이게 질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거 돌을 뻥튀기 하는 거라서 가볍고 이걸 살짝 아, 묻혀가지고 돌인데도 가볍군요. 예 가벼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쟤들이 여기 뿌려드립니다. 이렇게 뭐 저는 많이 뿌려봤기 때문에 한번 뿌리면 다 골고루 잘 뿌려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한 두어번 뿌려보시면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한 박스에 한 봉이 한 들어가는 봉이 거예요? 들어갑니다, 아, 저희들은. 이렇게 고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약한 16일에서 17일을 기르면은 이식할 때까지 딱 맞게 되고요. 네. 이렇게 상자에다 이렇게 씨앗을 불고 놓은 것을 뿌렸어. 예. 그럼 이제 한 풀도 아까우니까 다 털어놓고 덮을지게는 그냥 네. 상토를 안 덮고 요 질석을 그대로 덮습니다. 요거를 네. 덮는 것도 이거 질석을 덮으면은 이게 올라오면서 상토를 들고 일어나는 거 없이 쏙쏙 잘 올라오고 올라와서 항상 여기가 뽀송뽀송 말라 있기 때문에 잘록병 발생이 안 됩니다. 아하. 그리고 이게 아주 일정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골고루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 종자의 한 3배 정도를 저들은 덮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배, 4배 정도. 조금 더 덮어도 이게 가볍고 하기 때문에 잘 올라오고, 올라와서 절대적으로 잔류병 발생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다 이제 또 물을 주잖아요? 예. 물을 주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뽀송뽀송 말라버려요. 아. 그러니까 습이 기재부에 땅하고 맞닿아 있는 데가 항상 뽀송뽀송 말라 있으니까 속에는 물기가 있다 하더라도 네. 고기가 말라 있기 때문에 잔류병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들고 일어나지 않고 쏙쏙 고추가 빠져나옵니다. 이제 붉은 종자를 파종하고 질석으로 덮었어요. 위에다 이제 물을 살짝만 줍니다. 이게 젖을 정도만 살짝만 주면은 아니, 푹 주는 게 아니고요. 푹 주면 또 너무 많잖아, 물이. 아, 그래서 밑에 줬기 때문에. 밑에 줬기 때문에 위에만 촉촉할 정도로만 딱이 정도만 주면은 네. 이 정도만 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온도가 네. 보통 우리가 하우스 온도가 30도로 올려놓습니다. 거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30도로 올려.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네. 여기다. 여기 와보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열선을 네. 2중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네. 여기는 내가 36도까지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네. 근데 36도 너무 높기 때문에 보통 29, 30도를 맞춰놓으시면은 정확히 5일이면은 다 내밀어요. 아, 5일이면요? 예, 예. 그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물을 준 것을, 예. 이제 온도를 한 30도에 맞추는 온상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온도가 30도란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이게 습기가 많아가지고. 예. 두둥거리죠? 어우, 야, 해놓은 예.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두둥거려요. 이게 예, 우리가 예. 여기서 이 한 동에서만. 예. 400개씩. 아. 나옵니다. 400개씩. 예. 그렇게 400공이네요. 예, 그렇죠. 400개면 예, 400공이죠. 예, 예. 그러면은, 아까 물 주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예. 5일 뒤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5일 뒤에 올라옵니다. 5일 뒤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네네네. 예, 예. 잠깐만요. 여기다 놓고, 5, 6일 정도만 되면 요 정도가 올라옵니다. 요때 빨리 꺼내서, 온도가 약간 낮은, 예. 약 한 24, 5도 되는 온상으로다가 옮겨놓습니다. 아, 거기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게, 네. 이게 이제 6일 된 겁니다. 아, 6일 된 거예요? 저렇게 담궈가지고 네. 파동해서 여기에서 6일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하루도 먼저 들어간 거네요. 아, 7일 된데 네. 6일 된 하루면 7일, 이렇게 좀 하루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네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열흘 정도 있으면은 이식할 때까지가 딱 됩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어린 것들이죠. 네. 이게 한 일주일 열흘 있으면 이제 이식할 때까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 이식한 거, 이식한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다음에 또 이제 그 뒷과정은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저는 저희 집에 항공무역백화점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가지고 너 팔면 되는 거지.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돈 좀 지켜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항공무역백화점에서 해드리는 것이 이건 만 원씩 받고 해드리는데 서비스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면은 뭐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길러드리는데 재료비, 전기료 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만 원 받고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육묘 일단은 7일차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이후에 육묘 과정 또 보여드리고 모종은 어떻게 구입하는지까지 나중엔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